자,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00kg급 준결승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앤더슨 무니스가 입장합니다. 아토스 클라우디오 칼라사스. 네, 이번 경기 최대 이변이라면 무니스 선수가 히메네스 선수를 잡은 것이겠죠. 그렇죠. 네, 만약에 클라우디오 칼라산스를 잡는다면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릴 수 있습니다. 예. 네, 블랙 잡는 퍼플 정도가 아니고 월드 챔피언 블랙을 잡은 월드 블랙을 잡은 네. 퍼플 예. 이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칼라산스에게 통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시무시한 선수거든요. 예. 경기 출발합니다. 네, 유튜브에 칼라산스 선수의 영상을 찾아보시면 손목을 잡고 포효하는 네, 상대 선수들을 볼 수 있거든요. 예. 잠시만 네, 집중력이 떨어져도 서브미션이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더블 가드. 자, 두 선수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자, 먼저 일어났습니다. 예. 2점을 받았습니다. 자. 자, 한쪽 심판이 네, 반대를 선언했는데요. 네. 자, 스코어 2대 0입니다. 네. 상위 포지션 위쪽에서 네. 칼라산스. 네, 칼라산스 압박하고 있지만 무니스 네. 네. 스윕을 거의 성공시켰었는데요. 네. 네. 어드밴티지 봤습니다. 칼라산스 잘 막아냈고 자, 라쏘를 잡고 있습니다. 무니스. 아, 네, 무니스. 다시 스윕을 시도합니다. 네. 오! 튕겨냅니다. 그리고 2점. 다시 위쪽으로 네, 2점을 받아냈습니다. 동점됩니다. 네, 역시 이변의 핵은 무니스 선수였습니다. 예. 자, 칼라산스 상대로 스윕 성공하면서 2대 2가 됐고요. 어드밴티지는 무니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니스 아까 거의 스윕을 성공시켰었고요. 두 번째는 확실히 스윕을 굳혀서 2점을 받았습니다. 자, 네. 상당히 의외의 전개가 이어지는데요. 무니스가 지금 조금 앞서고 있죠. 어드밴티지를 네. 받아서. 네, 잘 지켜야 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5분 남았습니다. 자, 무니 선수 아까도 자기가 얻은 점수를 잘 지켰었거든요. 네. 자,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무니스. 페널티를 받을 법도 한데요. 예. 네, 칼라산스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엄청 신중합니다. 다시 한쪽 무릎을 세우면서 각을 찾아보고 있는 무니스입니다. 네, 칼라산스는 지금 손목 컨트롤을 하고 싶습니다만 무니스가 손목을 주지 않습니다. 자, 손목을 앞으로 뻗었다가 잡으러 가면 빼고 자, 그 와중에도 예, 옷을 메무새로 고쳐매는 칼라산스인데요. 예. 네, 교착이 이어지고 있죠. 한쪽 네. 심판이 네. 네. 페널티를 이야기했고요. 네. 결국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2대 2입니다. 네. 위쪽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선수는 이제 무니츠 선수고요. 클로즈 가드를 잡혀 있거든요. 예. 칼라산스. 칼라산스 클로즈 가드 상당히 강하죠. 저 클로즈 가드는 저 정도 레벨이 되면 놔주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위에 있는 선수는 상대가 놔주고 다른 걸 하는 순간에 패스를 노릴 수가 있고요. 자, 하지만 무니스 지금 어떤 기회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다. 예. 잘 지키고 있죠. 다시 자, 팔을 파줍니다. 곧바로 그립을 뜯어냈던 무니스. 아, 손목 꺾기. 예. 네. 리스트락 한번 들어갔었는데 무니스가 잘 피해냈죠. 네, 위험합니다. 예. 네. 아차하는 순간에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네, 손목이 꺾이면 네, 눈 깜빡할 사이에 탭이 나오거든요. 예. 네, 노리고 있습니다.
자, 칼라산스 다시 네, 예. 손목을 노리고 있죠. 아, 네. 저 손목을 한 반쯤 꺾이게 되면 다시는 손을 앞으로 집지 못하게 됩니다. 네. 네, 언제 손목이 꺾일지 모르기 때문에요. 자, 한쪽 다리 팠습니다. 자, 체간적이 노려보나요? 네. 네. 자, 지금 팔을 묶었습니다. 예. 네. 아, 네. 오버플라타로 예. 팔을 묶었는데요. 옆쪽으로. 네. 한 차례 좀 목까지 공략해봤던 칼라산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 오버플라타를 잡아서 뒤집는 방법도 있지만은요. 왼발을 발목 왼발을 목 밑에 넣어서 썸미션으로 바로 거기서 누운 상태로 걸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지금 머리 밑으로 넣어서 시도를 했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지금 어드밴티지 받았습니다. 완벽한 동점입니다. 예전에 드림에서 아오키시냐 선수가 제이지 칼반 선수에게 비슷한 기술을 썼던 적이 있거든요. 예. 자, 오모플라타를 거의 잡았습니다. 네. 자, 여기서 뒤집혀서 2점을 주느냐, 서미션을 주느냐. 오, 네, 거의 들었어요. 자, 들었습니다. 네. 자, 자, 이렇게 체력 소진을 많이 하면 진짜로 기술이 들어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 들었으면 빨리 네, 빠져나갈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단 뭐 어떻게 좀 선택을 할 수 있게 될지. 팔이 반 이상 빠졌습니다. 네. 팔이 반 이상 빠졌고요. 아, 네.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네. 아, 또 잡았습니다. 팔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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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였어요. 대단하네요, 칼라산스. 네. 반 이상 놓쳤었는데요. 다시 잡아냈습니다. 자, 시간은 1분 남았습니다. 자, 목을 잡고 당기기 시작하는 칼라산스. 다시 포지션을 만들어 봅니다. 네. 또 들었습니다. 자, 여러 번 들 수 있지 않거든요. 예. 자, 저 그립을, 저 그립을 빼낼 수 있을지. 네, 뺐습니다. 빼냅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네, 누가 먼저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느냐, 네. 누가 먼저 어드밴티지를 받느냐에 따라 승부가 걸리거든요. 3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자, 먼저 가드로 내려가는 무니스. 먼저 가드로 갔기 때문에 적극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일단 빠르게 위쪽으로 거칠게 눌러주고 있는 칼라산스입니다. 자, 스윕 시도나 패스 시도가 하나 급합니다. 네. 어드밴티지가 급하죠. 예. 자, 저 트라이앵글 초크는 팔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거였고요. 그렇습니다. 자, 시간 확인했어요. 더블 언더 패스 성공할까요? 네. 자, 저것은 자, 시간이 얼마 없어요. 네, 5초 패스 시도합니다. 떨어집니다. 4초, 3초, 2초, 1초 경기 종료. 네, 경기 종료됐습니다. 아, 네, 접전이었습니다. 네. 네, 돌풍행 무니스가 또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아직까지 승패는 나오지 않았지만 칼라산스를 저 정도로 힘들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네, 새로운 스타 퍼플 벨트가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와, 이게 정말 띠 색깔이 뭐가 상관이 있나요? 와, 네, 정말 엄청나군요. 맞습니다. 루테스 선수도 인터뷰에서 띠 색깔은 상관이 없다. 예. 네. 그 사람이 나보다 잘하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자, 심판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본 경기는 심판 판정에 의한 칼라산스 선수의 승리입니다. The winner by judges' decision is Claudio Calasans. 클라우디오 칼라산스 선수의 승리입니다. 네, 무니스 선수 지긴 했지만 네, 이름을 날리게 됐습니다. 상당한 접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썸미션을 좀 더 정확하게 잡았더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칼라산스를 정말 힘들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까 마지막에 잡은 트라이앵글 초크는 팔이 껴있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칼라산스는 적극적으로 패스를 시도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이나 칼라산스가 오모플라타를 잡았었죠. 네. 네.